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토크쇼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비행기를 20몇 시간 타고 오셔가지고 지금 얼굴이 엉망진창이신데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허더러 빠요. 네, 오늘 우리 정부루님, 아니 정부루님, 오늘 정부루와 헌터팡의 토크쇼입니다. 다 같이 정부루와 헌터팡의 아니 정부루와 헌터팡의 토크쇼. 자, 여러분들 지금은 수리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리남 거의 막날이에요. 내일 한국에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정글 여정을 거의 한 6일, 7일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어땠는지, 수리남의 그런 여정을 하면서 사건, 사고도 있었고, 실제로 재밌고, 인상 깊었던 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했죠. 우선은 저는 그 페루를 딱 2년 전에 갔거든요. 2022년 8월에 저희가 갔는데, 저는 사실 그 아마존이란 곳 자체가 생물 유튜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곳이고 너무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부르님이랑 같이 가서 재밌었던 것도 있고, 플러스 거기에서 이제 다른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대도하는 영어를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남도 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리남도 이제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그 아마존에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 설렜죠, 사실. 맞아. 실제로 남미의 여러 개 국가는 거의 다 알았는데 진짜 수리남 빼고 알았어요. 저도 그 유명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봤던 그런 영화에서 나온 곳으로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설렜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선 그 피라냐, 왜냐면은 아마존 갔을 때도 제가 야생 피라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마라라는 그 울프피쉬 있거든요. 영상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울프피쉬도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봤고, 마지막으로는 야생 악어였어요. 야생 악어. 근데 야생에 있는 악어를 이제 여기서는 잡아서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 야생 악어를 한번 잡아서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또 여기 계시는 이제 버드만이라는 분이, 현지인 분이 또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리남에서 제가 원하고 이제 먹고 싶었던 그거를 다 볼 수 있었고 먹어볼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브루님은 뭐 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아, 저는 그거 있었어요. 수리남에 오면은 그 타피그라고 그 포켓몬스터에 있는 거. 슬리프. 그 최면 걸을 해. 예. 그게 여기 수리남에서 실제로 사양 허용 기간이 있어서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 그걸 헌터팡님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서류, 수리남 팩맨, 이 수리남 팩맨이라는 친구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시즌이 지금 건기 시즌이라 걱정은 됐지만 보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나콘다. 아, 저도 아나콘다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저번에 왔을 때 새끼는 봤어요. 새끼. 아, 새끼는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큰 친구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깊은 정글에 간다고 하니까 사실 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피르 그거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전기뱀장어. 아~ 먹어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전기뱀장어는 먹었고, 먹었죠. 타피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냥 허용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타피르를 이제 첫날, 수리남 온 첫날 타피르를 봤어요. 길들여져 있는 타피르를 봤잖아요. 너무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사실 아, 사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정에 진짜 실제로 그 헌터 형들, 그러니까 저랑 비즈니스 하는 형들이 진짜 찐으로 그냥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식용으로 쓰는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아, 잡기 싫다고 해도 아마 보였으면 잡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여튼 타피르가 굉장히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강아지처럼 핥아주고 막 눕고 만져달라고 하고 부르면 오고. 맞아. 나 그거 본 순간 아, 이거 타피르는 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먹어보고 싶었던 게 첫날 갔을 때 어떤 피파피파라는 두꺼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는 이제 저희 모티브는 그거였죠.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거를 먹어보고 싶다. 근데 진짜 전부 다 만족하고 지금 만족해요. 촬영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피파피파가 그
등에서 이제 올챙이를 출산하는 좀 유일한 종이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개구리예요. 그 친구를 제가 땡스타그램에 올렸다가 4,400만 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식용으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저는 두꺼비라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두꺼비는 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표면만 벗겨내고 잘 익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아마존왕을 봤을 때 촤악 이제 아마존왕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거기서 오는 그 전기를 여러분 모르거든요. 뭔가 딱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이제 위압감? 그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거 너무 좋았고. 맞아. 그리고 또 베이스 캠프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천막 치고 해먹 이런 게 다 쳐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잘 때 그 갬성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이거는 완전 다른 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그 할 때 좋았고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진짜 식량을 밖에서 구해와서 그 먹었을 때가 좋았어요. 사실 모든 게 기억에 남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들이랑 정말 더웠잖아요. 너무 습해서 땀 막 쫙 흘리고 다 같이 물에 들어갔어요. 아. 얼굴만 그냥 카피바라처럼 그냥 좀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경기뱀장어를 스피어 창으로 화살이었나요? 화살로 이제 보호피싱 했는데 이제 버드만 형님이 쏴서 딱 잡혀 있는 걸 봤을 때. 와, 전기뱀장어를 메인으로 보고 싶었을 정도로 저는 이번 시즌2에 전기뱀장어 하나라도 보자라는 심정이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정보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도 이제 사슴치역에 보고 싶었어요. 근데 딱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 뭔가 딱 비주얼이 너무 기한실적이었다. 예. 게임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해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저 하나 더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그만해. 지겨워. 해봐요. 저희 정글로 들어갈 때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때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 근데 나는 아예 이거 불가능하다. 아, 길 막히는 거? 나무 그 이 넓이가요. 저희 키만 했어요. 그거를 톱으로 잘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뚫고 들어갔다. 이게 전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아니야. 한 6번. 진짜 와 하여튼 진짜 힘든 여정이었지만 좋았고요. 우선 저는 전기뱀장어 때 제가 갑자기 사라진 거 보셨죠? 네. 실제로 제가 전기뱀장어를 잡을 때 이제 저희가 야간이 야인성이에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이제 계곡 계류를 막 이렇게 돌발로 다니는데 벌이 처음에 한번 쏘았어요. 근데 침 밖에서 뺀 거 보셨죠? 맞아요. 침이 한 2cm 정도 되는 침이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세 번째 쏘였을 때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까지 괜찮았는데 뭐 온몸이 발, 엉덩이, 등, 목, 가슴, 팔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따끔따끔하면서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그 랜디 형한테 말하고 내려가서 약을 바로 처방했습니다. 저도 머리에 쏘였어요. 저는 그 랜디 형이 앞으로 가면서 길을 개척해주고 있었는데 랜디 형이 뭘 탁 쳤는데 그 제가 뒤로 쫓아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쳤는데 그 위에 알고 보니까 벌집이 이만한 게 있어서 진짜 큰 게 거기서 벌 뭔가 이게 와가서 여기 간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글에 들어가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왜냐면 죄다 위험해요. 진짜 나무도 위험해요. 일반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뭐지 하고 딱 만지는 순간 바로 여기를 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너무 따갑다 하고 말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귀쪽에 뜨거워지더니 이마에 두드러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갑자기 막 몸에 뭐 나고. 다행히 브루님이 이제 알레르기 약을 가지고 다녀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괜찮아졌어요. 이거는 정글에 들어가면 공통된 상황인데 모기예요. 진짜 지옥입니다. 모기는 진짜 지옥이고 브루님이 모기에 진짜 많이 물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근데 어디 가서 안 지거든요. 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저보다 모기 많이 물린 사람. 그래서 브루님이 어디 보면 제 디펜스를 조금 해준 것 같은데 모기가 사실 제일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지 않나? 모기만 없어도 좀 괜찮지 않나? 브루님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됐죠. 찐득.
아~ 근데 이제 찐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기와 다르게 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떼서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제가. 네, 생각인데 저는 찐득이 한 마리도 안 묻었거든요. 신기하다. 깨끗함과 좀 더러움의 차이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음식 맛은 진짜 좋아요. 네, 실제로 랜디 형이 정글 안에서 음식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입맛이 좀 비슷하다 할까? 맞아요, 비슷해요. 네,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마늘과 양파도 좀 잘 사용하고 식재료를 요리하는 방법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먹었던 것 같고 형님이랑 똑같이 느낀 거는 좀 짜다. 그래서 실제로 정글에 들어가서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요. 제 식사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아무튼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가? 땀을 진짜 20시간씩 쏟고 있거든요, 하루에. 아, 그럴 때 왜 땀이 안 빠질까? 살이 안 빠졌어요. 실제로가 되게 좀 이미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진짜 많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심지어 여기는 전자담배도 불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나라보다는 근데 위험한 구역이 있겠죠? 있겠죠? 근데 다른 남미들보다는 치안이 좋다고 인터넷에도 나와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도 위험한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준비해서 오셔야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나라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나콘다요. 아나콘다요? 근데 3m 정도 되는 3m 이상 그 아나콘다를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나콘다가 한 종류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나콘다가 몇 종류가 있어요? 한 4종류인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그린 아나콘다 있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크는 아나콘다가 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나콘다가 거의 8m까지 커지는데 저희가 태국 갔을 때 목에 걸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한 5m 됐던 건가요? 맞아요. 그게 5m였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아나콘다 3m가 말이 3m지 아마 3m짜리 1대1로 만나면 저희는 바로 죽는다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자연에서 진짜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에서 진짜 보고 싶어요. 캐릭터 특징이 좀 어땠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캐릭터가. 우선 이제 딤, 이 딤이라는 사람이 이제 브루니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인데 딤은 어떻게 보면요, 이제 거기서 약간 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대장이에요. 아, 대장이에요, 실제로. 아, 그리고 그 대장의 친구가 랜디인데, 이 랜디가 저희 계속 밥해서 먹이고, 사냥해주고, 이런 랜디인데, 랜디의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일단. 그 옆에 이제 독일 사람이 피터가 있대. 피터는 행동대장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차가 빠졌다? 그럼 바로 그냥 문 열고 나가요. 진짜 0.1초! Maybe you can go 2시간을 톱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나가서 말 한번 걸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 옆에 이제 약간 이제 서브분들인데 버드만이라는 분과 그 버드만 분의 손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다섯 중에 가장 헌터는 이 버드만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진짜 와 맞아 진짜 이 버드만 이 헌터분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냥 반바지에 그냥 윗도리도 안 입고 그냥 슬리퍼 하나 신고 총이랑 이제 작살 같은 거 스피어 같은 거를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사라져요. 근데 저희가 막 낚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총소리가 빵 들리잖아요. 총소리가 딱 두 번 들렸는데 멧돼지 두 마리 들고 왔어요. 멧돼지 두 마리 들고 오고 그 전날 혼자 악어 들고 오고 새 잡아오고 전기뱀 잡아오고 올프피 잡아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버드만 그 헌터분이 다 잡았습니다. 진짜 결론은 버드만 혼자 다 잡은 게 진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리남편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빵무늬 분들도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곰팡이 분들 괜찮아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내보내세요. 아니 하지 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수리남을 이제 저희 구독자분 그 다음에 우리 곰팡이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뭐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신가요? 아 버리 먼저 하시죠 이거.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하니까. 아 그래.
일단 곰팡이 여러분과 이제 부르니 구독자분들 이거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여기 정글에 살면서 많은 고생도 했고 너무 많은 행복도 느꼈는데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몇 개 영상으로 담기는 사실 너무 아까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액기스들만 쫙쫙쫙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이런 여정 우리 부르님과 세 번째 신혼여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정말이지 우리 이 하나하나 생생한 그 리얼리티를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좀 이렇게 재밌는 부분만 살려서 그랬지만 좀 힘든 부분도 사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못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생물 유튜버로서 지금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년 차고 빵님도 거의 5년 차시잖아요.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것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리 남편 이외에도 많이 시청해주신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주신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구루의 헌터방의 토크쇼였습니다. 바로 가자. 여기서 바로 가지 마세요. 라삭 굿즈 나왔어요. 야 이거 말하자마자 와. 핸드폰이 타이밍 좋게 고꾸라지냐. 홍보하지 말라는 거 하나 봐요. 야 진짜 이쁘네.